베드로가 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을 그동안 겪어보니까, 그 베드로도 그 이스라엘에서도 대개 다 3세번이에요. 좀 마음 좋은 사람이 3세번이고, 그렇죠? 마음 나쁜 사람은 절대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음 좋은 사람은 한 번쯤 용서해주고, 좀 괜찮다 싶으면 두 번, 진짜 마음 좋은 사람이라야 뭐예요? 세 번. 그렇게 해준 그런 상황을 베드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많은 나를 보내가면서 가만 보니까 참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은 몇 번쯤이나 용서하라고 그럴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3세번이지만 3세번이면 아주 많이 해주고 잘 봐주는 거지만 이분은 뭐예요? 한 7번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 같다. 그래서 아마 7번 정도입니까? 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7번까지 하라. 8번째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무한하죠. 뭐. 그러니까 사단이 안 좋아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 우주의 문제점은 무조건적 사랑 대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7번째까지는 봐준다 그랬는데 너 지금 8번째니까 이제는 너 혼 좀 놔봐라. 그렇죠? 뭐 어차피 용서해준 횟수가 좀 많았다밖에 없지. 결국 무선적이에요. 결국 조건적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에요. 총 몇 번이요? 490번입니다. 490번.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7번입니까? 라고 안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7번이다.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만약 예수님이 7번이다. 그랬으면, 7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입에서 7이란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이란 말입니다. 8번이 문제가 아니라, 7자가 나오면 완전. 그 성경에서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완전수는 몇이에요? 7입니다. 7이 완전수가 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지금 뭐냐? 지금 불완전해요. 왜? 이 지구,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는 이 지구와 하늘이 뭐예요? 통일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나 땅이나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수는 몇지 세상 수예요. 4예요. 이 세상 땅 사방. 그래서 4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숫자고 그 다음에 하늘의 수는 3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3위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땅 숫자 4와 그 다음에 3이 더해지면 뭐가 나와요?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이 완전 숫자예요. 이 땅과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완전수에는 또 뭐가 있어요? 7 말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숫자인데. 12입니다. 12. 12 제자. 12예요. 12는 왜 완전 숫자냐 하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7이 완전 숫자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통용되는 숫자입니다. 7. 그래서 뭐 7 그래요? Lucky 7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7은 행운의 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완전수는 7보다 차원 높은 그러니까 차원 높은 완전수는 이제 1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진짜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이 진짜로 완전한 거다. 그게 뭐냐면은 144입니다. 14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7보다 더 완전한 12에다가 뭐예요? 12를 곱하니까 이게 144.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많은 여러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이라 그러면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 그래서 성경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자꾸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렇게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일 거라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완전하고 뭐예요? 진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가지고 완전하다고 그럴까? 믿음을 보고 완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인간이 돼서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완전한 거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받아들였을 때 그 상태가 내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보시면 아 내가 봤는데 여기 보면 144,000 14만 4천 명이라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144,000 people 그래야지. 그렇죠? people 없잖아. 어, men 그러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14만 4천이라는 건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의 명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초보자들은 이거 읽고 나는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14만 4천 명 맞다고 막 우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철저히 조건적 사람. 그리고 너희들은 14만 4천 명이 될 수 없지만, 뭐예요? 나는 됐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메르치 꽁다리 하나도, 뭐예요? 아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네. 있어요. 나는 길에 여자 지나가면 절대로 안 봐. 참 힘들게 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이걸로,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꽤 완전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14, 그, 여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네,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번역 잘못된 거예요. 킹 제임스에는, 이 한글 킹 제임스인데 왜 여기 명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14만 4천이 썼는데, 이건 오래간만에 번역 잘했어. 아셨죠? 여기는 어떻게 봐요? 여기도 명이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요? 여기도 명이네. 문제 있어요. 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이마에 여호와 예수 이렇게 써진 사람들이래. 그것도 이거 보고 또 문신한 사람들이 생겨야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마,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계시록 13장으로 가보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마와 어디에? 오른손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마는 뭐를 뜻할까요? 이마는 생각,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써졌다는 말은 온통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은 다 예수님 생각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 짐승의 표가 이마에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본다.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곱 번 하면 됩니까? 충분합니까? 라고 안 물었더라면 예수님이 일곱 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제 좀 예수님이 쉬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제 일곱 번 써먹어 버렸으니까 그 완전수를 뭐예요? 세상적으로 써먹어 버렸어, 베드로가. 그렇죠? 일곱 번이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단 일곱 번이란 말이 아닙니다. 일곱 번 실수하고 일어나도 된다면, 그러니까 여덟 번 실수하면 뭐예요? 가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곱 번 넘어져도라는 말은 완전히 묵사발이 돼도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세 번씩이나. 그것도 완전히 부인한 것은 그 뭐예요? 완전히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베드로가 세 번을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걸 세 군데 가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베드로, 예수님에게 돌아갈 낯짝 있어, 없어? 없어요. 베드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얻어맞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세 번 그렇게 강력하게 소리치면서 부인하고 나니, 그래 놓고 예수님은 돌아간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죠. 힘들죠. 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철저히 예수를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 주신다고 믿을 만큼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우린 보통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벌써 열몇 번이나 배신을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안 받아주겠지. 그 말을, 그 부정적인 말을 내 귀에 속삭이는 존재는 누구요? 그게 사단이야. 사단은
왜 그러냐면 내가 돈 놈 이런 그런 놈을 베드로 같은 놈을 또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거는 뭐요? 공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베드로예요. 맞죠? 저 사단이에요. 그 생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는 맞아요? 이 세상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공의 얘기만 나오면 세상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예. 그거는 저는 사단의 공의, 조건적 공의라고 해요. 예수님의 공의와 사단의 공의는 달라요. 예수님의 공의. 만약 예수님이 조건적으로 처벌해버렸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란 것은 그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공의예요. 예? 그걸 대신 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베드로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요 공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그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뭐요 않는다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 공의대로 가야 돼? 사단의 공의대로 가야 돼. 안 받아들이는 사람까지 뭐요? 막 다 받아들이면 그때는 이제 사단 진짜 들고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는 것은 사랑과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입맞췄다. 하나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어줘도 받아들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 구원한다면, 그때는 공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뭐예요? 불이다. 의가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비통하게, 야, 내가 말이야, 수제자였는데, 내 거라서. 그래, 나 같은 놈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놈이야. 하고, 이제, 사단이 막, 쫙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죽어버릴까? 지금, 무슨 낯짝으로 살겠어? 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수제자였다는 거, 알아, 몰라? 아는데, 저 자식은 말이야, 예수를 배신한 놈이야. 앞으로 살아가려고, 막막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꼭요 하고 달기 울어. 왜 갑자기 달기 울어요? 울어요. 새벽 1시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목청 제일 큰 장닭을, 장닭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가까운데. 그래서 생명파를 치치치치 하고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장닭이 자다가 갑자기, 보통 이제 새벽 한 4시 반쯤 되면 깨서, 뭐, 꼬꼬! 할 텐데, 이제 새벽 1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니까,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옆에 있던 장닭이 시끄러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마시바냐? 왜 그래? 왜? 왜? 어?
한 시반이라고 잠이나 자. 그러네, 한 시반밖에 안 됐네. 이제 못 참겠어. 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왜 장따고 울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그 약속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게 베드로 보고 돌아오라. 돌아와. 네가 세 번 부인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래도 뭐요? 돌아와. 딱 세 번 울기 전에 배반할 거라고. 그래 돌아와. 그래서 딱 울음 소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돌아와!하고 연결되어 있어. 웃고! 하는데, 돌아와! 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 그 찰나에 예수님이 포박을 당해가지고, 끌려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로 가다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 알거든요. 베드로 쪽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눈이 마주쳤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눈빛으로 돌아와. 그래서 돌아간 거야.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철판 깔고 돌아갔어요. 그 철판 깔고 돌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돌아갔다.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자, 오늘 얘기는 이 반대쪽으로 철판 깐 놈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 분만이 아니라, 일흔 번씩. 벌써 70번이라면 완전 7이 10번이야. 거기다 곱하기 뭐요? 일곱 번. 그러니까, 490번이라는 말이 아니고 뭐요? 무조건 용서하라. 무한대다. 할지니라. 이름으로. 자,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님과 같으니. 아,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세금도 빚지고 뭐 빚진 게 많은 모예요. 1만 탈란트를 빚졌다 하면, 막 1만 탈란트라는 돈은 지금 시세로 치면은 약 막 1조 원 정도 된다고 해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1조 원이 1조 원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액수다 이 말이야.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 1조 원을 1만 탈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면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러니까 이거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노예가 돼도 부족해, 그렇죠? 저 전 가족이 노예가 돼야 돼. 그래서 니하고 마누라하고 애들 다 노예가 되라. 자식들과 그 다음에 뭐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몽땅 뭐요? 싸그리 그러니까 자식까지 포함해서 재산만 몽땅 정리해가지고 너는 노예가 되라.
그렇게 1만 탈란트 빚진 자들이 요즘도 많아요. 누구요? 예? 누구요? 여러분 다야. 다요. 우리는 빚 갚을 수가, 생명이라는 빚을 갚을 수가 뭐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이 빚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은 절대로 우리 실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신앙이 생겨. 아시겠죠? 안 그러면 뭐예요? 야, 교회 나가보니까 나쁜 놈들 세벨 있더라. 내 교회 나가보니까 내만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대. 그래서 보니까 너 교인들 그 천국 다 간다면 나는 가고도 뭐요? 남는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것을 인간 자신의 뭐요? 어떤 노력과 어떤 성품과 어떤 뭐 충성과 순종과 이제 이런 걸로 인간이 잘하면 갈 수도 뭐예요?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빚진 1만 탈란트 빚진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아 주십시오. 뭐라고? 뭐라고요? 다 갚겠대. 무슨 수로?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 실력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뭐예요? 자기의 도덕적, 그 상태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이 여기 나타나는 갚으리이다. 못 갚아. 그런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나오면, 그게 가망성이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가망성 없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갚을 수, 갚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이런 걸 보니 얘가 지금, 자기 빚이 뭐예요? 얼마나 크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빚이, 빚진 것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면, 그거를 탕감해 줘도, 얼마나 감사한 줄을 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진 빚이,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사실 모르고, 갚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별로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 이 하나님은 탕감해 줬어. 그만큼 어떤 분이다? 무조건적이다. 얘는 보고 얘는
얘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에이, 탕감 안 해주거나 그러지 않다고요. 얘는 지금, 이게, 싹수가 뭐요? 별로 안 보여, 별로. 그래도, 탕감을 탁 해주면, 뭔가 이 생각과 이 삶의 변화가 뭐예요?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탁 탕감해 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 되겠죠. 딱 보고, 희망 있는 놈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싹수가 괜찮은 놈만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종이 엎드려 절함에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뭐예요? 놓아 보내며, 자, 갚겠다고 그랬는데도 탕감해 줍니다. 그거는 임금님이 이 종을 볼 때, 갚을 수 있겠어? 그럼 갚아봐. 이러면은 이 종은 이 임금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갚으라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넣어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앞으로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갚을 수도 있는데 탕감을 받은 게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야, 뭐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일해서 버는 건 다 내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을 탁 해줬는데 어떤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뭐 내가 한 10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탕감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빚을 탕감 받았는지도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빚을, 사실 피 흘리셨다는 말은 빚 갚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대속, 대신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야 오늘 재수 좋다. 그 빚을 탕감 받았으니 재수 좋다. 참 우리 그 임금님 뭐 괜찮으신 분인데 뭐 그래서 큰 감사와 기쁨과 감동은 뭐예요? 별로야. 이제 가다가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습니다. 100만 원 빚졌어. 가지고 뭐요? 아, 맥살을 잡고, 임마, 언제, 임마, 왜 이렇게 안 갚아? 하고 난리를 친다 이거죠. 자, 이런 사람은, 뭐를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가 졌던 그 빚이 얼마나 큰 빚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막 감사하지도 않고, 뭐 기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거의 차 있어요. 뭐 이게 별로. 사실 이게 정말 그래서 자 어저께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기름이었어. 기름은 성령이라. 그렇죠? 이 성령의 차이야. 똑같은 빚을 탕감 받았는데도 내가 얼마나 큰 빚을 나는 뭐 100번 태어나도 못 갚을 빚을 예수께서 탕감해 그걸 갚아주셨다는 것을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서 그게 막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없는 교인들. 그런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없다 이게 아니고 구원 받았냐고 받았다 그래요. 믿냐 그러면 민다 그래. 그런데 이 속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지식은 받아들지만 감성에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와야 감동이 되는데 영적 에너지가 와야 성령이 와야 아 그렇구나 아 아름답구나 아 그 진리구나 이런 게 없다고요. 아 감사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백데나리온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았을 때 성령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야야. 너는 1만 탈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 탈란트. 너 왜 그러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좀 찔리긴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 찔리게 하고 나도 탕감 받았는데 이 정도야 나도 탕감 해주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감동은 없었을지라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막 잡아 넣어버려서 100만 원짜리 빚졌다고 감옥에 잡아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 그거를 거부하고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요? 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요. 자기가 그 큰 구원을 받은 기쁨, 감사 이런 것보다는 끝끝내 뭐가 중요해? 이 돈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100만 원 빚진 동관도 꽃같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그 임금님한테 자기가 꼭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할 때 심정
걸 이해도 못 하는 거야.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도 괴로워놓고. 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호소를 해도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 조금 베풀면 되잖아. 100만 원 너한테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뭐요? 법대로 하겠다니까, 법대로. 여기 차용증이 있다, 이거야. 법대로.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안 갚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잡아넣어야 된대. 법대로. 그래서 나머지 동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무슨 종아? 악한 종아. 응. 네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그게 마땅한데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이게 뭐꼭 하나님이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너 얼마 왜 그랬어? 좀 불쌍히 여기면 어때? 너 불쌍히 안 여겼으니까 너 이제 다 갚아.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조건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무슨적 표현이에요?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거겠지만은, 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승 자박이라 그래요. 그 자승 자박한 것도, 즉, 사울이 자살한 것도 여호와께서 죽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감성적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 감성적 표현인 줄 모르고, 야,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가만 안 놔두신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하시지를 뭐예요?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물었을 때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예수님이 무한히 7번씩 7번씩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가 그렇게 형제를 그만큼 무한히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라 이 말입니까? 네가 바로 뭐예요? 네가 바로 1만 탈란트 빚진 자였다가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그런 거는 뭐예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얘기가 아니고 너는 이미 뭐예요? 엄청난 거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번씩 용서해야 되나 따지지도 뭐예요? 말고 그런 거는 다
용서한 걸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왕창 구원이란 걸 받았어. 하늘 시민권을 발급을 받았어. 그 은혜, 사례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니 네한테 빚진 자 그거 용서해 주는 거 뭐요?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일흔 번씩 뭐요? 일곱 번이라도 완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이 용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뭐요? 받은 사람이다. 1조 원에 100만은 비교하면 뭐요? 그거는 진짜 진짜 세 발에 피도 안 된다. 그러니 그거 뭐 힘들지 않을 거다. 그게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아직도 그 구원을,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한테 이 성령의 역사로 확 느껴지지가 뭐예요? 않기 때문이다. 그거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거를 알면 네가 용서해 주려고 그래도 안 될 때, 야, 나는 이런 엄청난 1만 탈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너는 내가 1만 탈란트 빚을 갚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조금씩 조금씩 더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 말. 막 구원 받아놓고 왜 이 모양이야? 잘라. 그건 아니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봐도 자꾸 조건적으로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 안 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자승자박 하는 일이니 정말 성령을 앞으로 좀 더 성령이 네 마음 속에 속삭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스타트 배워서 긍정적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도 또 뭐예요? 또 그게 안 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또 자승 자박. 그래서 또 내가 내 유전자 또 꺼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조금씩 발전시킨다. 우리 오 회장님 보면은 그렇게 살려놔도 또 뭐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 오 회장님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잘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요번에는 정말, 단단히 결심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천국 입장권을 이미 비자를 발급 하셨다. 아, 그...
그것만 있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뭐가 조금 잘 돼 나가고 잘 안 돼 나가고 거기에 더 이상 신경을 뭐요? 쓰지 마자! 이렇게.